와! 안녕하세요. 4학년 이마리입니다.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예각삼각형과 중각삼각형의 활용입니다. 예각, 중각, 예각삼각형, 중각삼각형. 예각은 90도보다 작은 각입니다. 중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입니다. 예각삼각형.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므로 세 각은 모두 90도보다 작습니다. 중각삼각형. 한 각이 중각인 삼각형이므로 한 각은 90도보다 크고 두 각은 90도보다 작습니다. 삼각형의 이름 알아보기.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정삼각형입니다. 세 각이 예각이므로 예각삼각형입니다. 두 변의 길이와 양 끝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한 각이 중각, 두 각이 예각이므로 중각삼각형입니다. 도형에서 예각삼각형, 중각삼각형 찾기.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예각삼각형, 중각삼각형은 각각 몇 개일까요? 이 도형은 예각삼각형이 4개 있습니다. 이 도형과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다 예각이므로 예각삼각형은 4개입니다. 중각삼각형은 이 도형과 이 도형 이 도형을 해서 6개입니다.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와!